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룸투어 영상 2탄을 준비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관사 입주했어요. 한 달 정도 됐는데 제가 열심히 꾸며본 이 관사를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관사다 보니까 사실 좀 크게 드라마틱하게 막 원하는 만큼 이렇게 막 인테리어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1년 뒤면 이사를 하고 또 그 다음 집에서 또 한 1, 2년 뒤면 또 이사를 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관사를 크게 꾸미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구랑 소품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최대한 예쁘게 꾸며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전세나 월세로 살고 계셔가지고 리모델링을 제대로 하지 못하신다거나 또는 뭐 리모델링까진 하지 않고 그냥 가구 정도로 최대한 예쁘게 꾸며보시고 싶은 분들에게 유익한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참고해주시면 좋을 게 저희가 주말 부부를 하다 보니까 평일에는 여기 이 관사를 남편 혼자서 쓰고 있어요. 근데 그러기에는 좀 큰 집이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으로 꾸몄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앞으로 영상에서 어떤 말인지 그 의미를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럼 룸투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고! 짠! 여기는 현관입니다. 여기 현관 공간이 꽤 넓어요. 안에는 진짜 별거 없는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식물이 있어서 편안하게 나갈 때 확인하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안으로 들어오면 일로 들어오면 너무 가까워요. 여기로 들어오면 바로 복도가 나옵니다. 이쪽으로 가면 부엌이고 일로 가면 거실이에요. 네, 이게 뭘까요? 이거는 냉장고장의 뒷모습입니다. 너무 이게 부엌이랑 이제 막 거실이랑 탁 트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데 또 이게 또 저희 집의 매력인 것 같아서 이렇게 갤러리처럼 활용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 포스터 일단은 제가 구매한 게 아니라 오빠랑 제 사진을 배경으로 이렇게 타이포그래피로 어떤 포스터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포스터 제작하는 방법 알려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이건 제가 카드로 띄워놓을게요. 참고해주세요. 이 블루 컬러에 맞춰서 이 벤치도 있어요. 여기는 이거는 제가 레어로우에서 구매한 벤치입니다. 시티보이즈 벤치인데 이것도 이렇게 잠깐 앉아있을 때도 있고 보통은 그냥 집에 들어왔을 때 가방 툭 던지고 작성사항이 올려놓는 대로 평소에는 쓰고 있습니다. 짠! 여기가 저희 집의 거실이에요. I've been pacing circles in my bedroom. I've been tracing secrets in your heirloom. 저의 거실의 포인트는 바로 이 바닥일 것 같아요. 이 바닥은 타일 카페트로 제가 활용을 한 거예요. 이 타일 카페트를 막 부엌, 복도, 거실까지 까니까 꽤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만족합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타일 카페트에 대해서 좀 장점과 단점을 좀 이야기해보고 싶었어요. 우선 장점, 저처럼 이사를 뭐 자주 가시는 분들이거나 또는 마루를 공사하기에는 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시는 분들에게 큰 장점이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싼 카페트라도 맞춤으로 들어가게 되면 가격이 좀 비싸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타일 카페트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그 넓이에 맞춰서 잘라서 쓰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 자르는 게 굉장히 쉬워요. 물론 가루날림은 있습니다. 근데 타일 카페트는 그냥 뭐 원하는 만큼 길이를 잘라서 그냥 쓰고 다음 집에 가서 부족하면 몇 개 더 사가지고 또 쓰면 돼요. 카페트가 한 장당 한 3,000원대 정도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부담 갖지 않고 구매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인테리어로 굉장히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갈색깔 마루가 싫어가지고 검정색 타일 카페트를 쓴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색깔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뭐 나는 좀 우드 빈티지 느낌을 내고 싶다 하면 뭐 약간 베이지색 이런 거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색깔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색깔을 골라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점을 이야기를 해야겠죠. 첫 번째는 바로 오염인 것 같아요. 이게
이게 사실 막 커피 같은 거 바닥에 흘리면 그냥 물걸레질 하거나 뭐 물티슈로 닦아내면 되는데 이건 그게 안 되잖아요. 너무 오염의 정도가 심하다 할 때에는 하나 그냥 삽니다. 교체를 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저도 한 네다섯 개 더 여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오염이 생기면 그걸로 교체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무거워요. 이게 하나당 한 1kg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를 한꺼번에 들 때 굉장히 무겁습니다. 처음 배송받을 때 좀 깜짝 놀랄 정도로 무겁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근데 이게 무겁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게 바닥에 있다 보니까 미끄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는 건 좀 당연한 것 같아요. 이것 좀 보실래요? 이 집이 좀 막 새로운 아파트 같고 좀 신식 아파트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런 거 하나하나 보면 진짜 옛날 거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걸 보면 이 집이 얼마나 오래되는지를 좀 그 세월을 좀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이렇게 막 벽지나 이런 거를 중간중간 공사를 좀 해서 그래도 좀 깨끗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공기청정기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는 브랜드에서 구매한 제품인데 사실 기능성, 뭐 활용성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예뻐서 샀던 건데 뭐 역할을 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켓비에서 구매한 조명입니다. 이거는 남편이 이걸 꼭 사야 한다고 해서 샀고 조립에 굉장한 어려움을 느끼면서 이렇게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아주 코지하고 편안한 한샘 브랜드의 가구입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앉아보지도 않았고 직접 뭐 보지도 못하고 그냥 온라인으로 좀 꽤 이 정도인데 저렴하네 라고 생각해서 구매를 한 제품인데 너무너무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커피 테이블은요 진짜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예전에 샀던 건데 이 집에 그냥 갖고 왔어요. 근데 처음에 이걸 받았을 때 지독한 냄새가 났고 한 두 달 정도 그 냄새가 가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굉장히 힘들었고 또 배송도 너무 오래 걸려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불만족하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 20만 원 주고 구매했던 거기 때문에 꾸역꾸역 쓰고 있어요. 막 잔기스도 많고 아무튼 별로예요. 이거는 블라인드예요. 알루미늄 형태의 블라인드. 보통은 거실에 막 커튼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좀 커튼은 약간 아늑한 느낌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블라인드는 좀 약간 카페, 스튜디오 분위기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감하게 전면에 다 알루미늄 블라인드를 활용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기능을 모르고 샀는데 진짜 너무너무 만족하는 게 이거 봐요. 진짜 편해요. 봐봐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하면은 이렇게 고정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바로 이렇게 아주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 하는 게 편안하고요. 그리고 이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돌리기만 하면은 이거를 또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아주 편안해서 진짜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시계는 비닉스라는 브랜드의 시계인데 이 블루가 또 저희 집의 포인트인데 이 블루 포인트로 시계가 너무 예쁜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식탁은 원형 식탁이에요. 브랜드도 많고 종류도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여기를 구매를 했었던 이유는 일단 거기 막 상세 페이지에서 보니까 되게 뭔가 신뢰감 느껴졌고 가격도 굉장히 괜찮았고요. 다른 타사 브랜드에 비해서 그리고 배송도 진짜 빨랐어요. 어느 정도 제가 조립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아주 만족했고 여기에는 의자를 두 개를 뒀어요. 이거는 마켓비에서 구매했던 갈색 알체어랑 그리고 좀 튀는 컬러의 노란 색깔 의자 이렇게 총 두 개를 두고 밥을 먹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TV를 잘 안 보거든요, 오빠랑 저랑. 근데 인터넷을 신청을 했는데 TV를 안 할 거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TV 잘 안 봐요 이렇게 하니까 TV 왜 안 봐요? TV 없는데요 이랬더니 TV 줄 테니까 TV도 신청하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호갱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되게 만족하거든요. 이렇게 50인치 TV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막상 받으니까 굉장히 잘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 스탠드. 저는 저희 집에 이렇게 TV 받침대 큰 거, 거실장 이런 거 두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이 TV 스탠드를 구매를 했습니다. 약간 배보다 배꼽이 큰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것도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막 셋톱박스라던가 막 인터넷 그 와이파이 그런 거는 다 여기 뒤에 다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정리가 아주 깔끔하게 잘 된다는 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보면 진짜 막 창고 베란다가 있어요. 이 베란다의 용도를 진짜 저는 아직까지도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걸 되게 깔끔하게 이렇게 블라인드를 이용해서 쳐놓으셨습니다. 아, 깔끔하죠. TV가 이렇게 이동이 되거든요. 이렇게 이동이 돼요. 그래서 밥 먹을 때는 이걸 살짝 이동시켜가지고 밥을 먹고 합니다. 그리고 아예 빼서 여기에서 이렇게 막 빔 프로젝터를 사용해가지고 그냥 영화관처럼 볼 때도 있고 하고 있어요. 핫탑 삼성 비스포크 무선 청소기입니다. 아주 깔끔하게 예쁘죠? 이거는 도련님한테 선물 받아서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가볍고 편안하고 먼지도 자동으로 청소를 해주고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작은 휴지통을 줬어요. 여기는 저희 남편의 취미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은 일반 원목 테이블에다가 모자이크 타일 시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좀 공을 들여서 이렇게 모자이크 타일 시공까지 했고요. 그리고 이게 뭐죠? 바닷자 앵커의 그라인더고요. 미용 스페셜리타 그라인드. 그리고 여기는 이거 뭐라고 하지? 넛박스 템퍼. 이거는 레벨링 하는 거? 디스트리뷰터.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 이건 뭐예요? 엘로치오 마누스 브리츠. 엘로치오 마누스 브리츠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드립커피부터 200만원짜리. 여기는 램프입니다. 이거 식탁등 저희가 갈았어요. 가는 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하기는 했는데 또 저희가 이사를 갈 때 이거를 그 지저분한 그 식탁등으로 갈아주고 가야 돼요. 어쨌든 이렇게 그래도 예쁘게 깔아놨습니다. 저희 집은 블루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주방에 있는 이 주방 매트를 이렇게 블루 컬러로 또 이렇게 깔맞춤을 했고요. 여기는 다양한 접시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좋아하는 논픽션의 가이아 플라워 핸드워시를 두었어요.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그냥 여기에서 편안하게 손을 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제가 또 좋아하는 휴지통이 있어요. 이 휴지통 굉장히 이쁘지 않나요?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또 주방에서 그래서 막 하다가 이렇게 놓고 하면서 편안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쪽은 저희의 침실입니다. 바로 이쪽은 저희의 커튼이 있어요. 이 커튼이 진짜 잘 산 템 중에 하나인데요. 뭐가 잘 샀냐면 이게 이렇게 무슨 형상 기억 모시기 하는 그런 커튼인데요. 이 주름이 자기가 기억을 하는 건가 봐. 그래가지고 이 주름이 예쁘게 잘 져요. 그리고 가격도 생각보다 괜찮았고요. 약간 고급진 것 같고 잘 산 것 같아요. 여기에는 침대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번에 프레임을 하나도 안 썼어요. 제가 관사다 보니까 내년이면 또 이사가고 또 매번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밑에 파운데이션을 구매를 했어요. 이 파운데이션 하나랑 그리고 이렇게 침대 매트리스 그리고 헤드는 없습니다.
헤드가 없어서 이 벽이 좀 차갑게 느껴지고 불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베개를 두 개를 뒀어요. 이 베개는 좀 높은형 베개예요. 그래서 좀 아주 푹신하고 베개를 뒀고요. 이거는 낮은형 베개예요. 그래서 낮은형 베개로 보통 자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레어로우에서 구매했던 제품입니다. 이거는 짠! 라이팅이에요. I've been pushing circles in my bedroom. I've been chasing secrets in your ear. 아주 은은하게 이렇게 위쪽 천장까지 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책 읽다가 잠들 때, 이럴 때 유용하게 잘 쓰고 있는 램프입니다. 저의 침실은 이렇게 그린이랑 오렌지가 포인트입니다. 포인트가 되는 오렌지 협착을 옆에 두었고요. 이 뒤에는 막 전기 코드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욕실이 있는데 욕실 앞에 있는 이 욕실 매트도 이렇게 오렌지 컬러로 깔맞춤을 했어요. Trust you, but I was a braids. If I could, I call you, I tell you, I need you. I wouldn't know what else to say, but who do I call if it ain't you? 그리고 이거는 샤오미 선풍기입니다. 저희 침실에는 에어컨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풍기를 마련해 놨어요. Who do I call if it ain't you? Tell me who to call if it ain't you. I've been patient. 그리고 여기에는 화이트 컬러의 수납장을 뒀습니다. 여기가 화장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안에는 이렇게 화장품, 뭐 향수, 뭐 헤어용품 이런 것들을 넣어놨고요. 바로 앞에 욕실이 있으니까 이쪽에 수건까지 쫙 놨습니다. 아래에는 잠옷만 보관하고 있어요. 결혼식 스튜디오 사진 여기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인센스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의자예요. 이거를 넣다 뺐다 하는데요. 가끔 손님 왔을 때 펴주실 때 편하고 아주 좁은 공간에 잘 들어가요. 그래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고 화장을 하고 스킨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도를 지나서 일로 오면은 바로 서재가 있습니다. 제가 선택과 집중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방은 아주 선택과 집중해서 배제된 그런 방이에요. 이 가구들도 다 친오빠한테 받았던 가구고, 네, 나름 막 제가 영상 편집을 하거나 오빠랑 공부를 할 때 쓰고 있고요. 저희 부부가 좀 나름 책을 많이 읽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잘 보관을 해놨습니다. 여기는 옷방이에요. 진짜 휑하죠? 이렇게 휑하게 한 이유는 바로 손님이 오면 여기에서 편안하게 누워서 주무시라고 이렇게 베개, 이불립 같은 걸 다 준비를 해놨어요. 여러분 룸투어 유익하고 재밌으셨나요? 그럼요 구독과 좋아요. 사실 아무리 그래도 여기가 관사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만큼 마음껏 꾸밀 수는 없었어요. 만약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내년이면 또 이사를 가는데 막 크게 제대로 막 꾸며야겠다라는 그런 필요성도 사실 못 느끼겠더라고요. 하지만 짧은 이 기간이더라도 뭐 사는 동안만큼은 최대한 예쁘게 꾸며서 살고 싶어서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포기할 건 포기하고 살아가야 되는 게 관사...